저 옛날에 그랬습니다. 이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엑스핏. 자, 그래서 오전에는 체력 단련, 오후에는 훈련. 자, 이렇게 다 하면 우리 특수부대에서는 제가 그런 댓글도 본 적이 있고 다른 채널도 보니까 또 우리 지원자분들이 요즘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궁금할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직장도 개인적으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또는 부서 공무원 이런 집단에서도 기본 교육 플러스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희 부대도 있습니다. 스펙타클한 게 있어요. 자, 뭐가 있냐?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부대에서는 부대 내 교육이 있고 부대 외의 교육이 있습니다. 자, 간단히 부대 외의 교육은 부대 외의 교육은 가장 유명한 게 있죠. 자, 미국 네이비 실 교육이 있습니다. 저희 6개월 교육 과정을 오리지널로 가는 거죠. 원조 받으러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똑같이 미국인데 EOD 폭발물 교육이 있습니다. 요거 굉장히 또 고급 교육입니다.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다녀온 영어 학교가 있어요. 예전에는 이게 뭐냐면 대학교 같이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. 집에 갈 수 없어요. 합숙을 해가지고 9시 되면 시작을 공부를 합니다. 앉아서. 그럼 외국 선생님이 있죠. 원어민, 네이티브 스피커. 원어민이 있고 계속 하다가 시험도 보고 오후 6시 되면 일과 끝. 그러면 저녁에는 또 복습하고 자고. 그러니까 학교입니다. 학교. 영어학교. 옛날에는 6개월이었는데 저 때부터가 아니라 제 얼마 저 위로부터 4개월이에요. 4개월. 당연히 급여는 다 나옵니다. 물론 특수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오죠. 그냥 특수임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학교를 갔으니까. 영어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재밌었던 거 기억 중에 하나는 영어 캠프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? 그 파주에 가면 파주 영어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. 일주일 과정이 있거든요. 제가 또 갔다 왔지. 우리 부대에 또 처음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 명이 갔습니다. 저희 부대 영어 캠프. 캠프 중에 파주가 제일 큽니다. 가시면 파주로 가셔야 돼요. 파주. 요거 일주일 갔습니다. 요 출장비 나와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. 왜냐면 공중, 그 다음에 육상, 해상, 해중 다 하잖아요. 그래서 기본 공수 말고 그러니까 뛰면 뛰고 나면 자동으로 펴지는 거. 기본 공수. 그 다음에 강하를 해서 내가 펴야 되는 거. 강하 조장. 자, 강하 조장. 요거 제 있을 때는 특전사 47교장으로 갑니다. 그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에 관한 항해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항해 교육이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UDU와 같이 교육을 하거든요. 이때 많이 알게 됐습니다. 인적관계 형성이 되고 뭐 알게 됐습니다. UDU랑 저희 기수가 똑같습니다. 차수 이렇게 외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기억해보고 제가 경험했고 한 부분들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. 요거를 나열했습니다. 그리고 부대 내 교육이 있죠. 요거는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저 UET가 되려면 기초교육이 있죠. 기초. B6. 기초교육. 요거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 저격수. 그 다음에 대테러교육. 그 다음에 뭐 통신교육. 아 여기 빠졌네. 통신교육도 있어요. 통신교육. 통신학교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. 모르스보, CW, 뚜두뚜두뚜, SOS 이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. 통신교육.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사실 요런 것들은 부대 내 부서별 자체교육입니다. 자체. 각 작전대별로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임무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겁니다. 부대에 근무하는 선배님이 해줍니다.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대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분들 아니면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부대 내에 왔을 때 대표적인 교육이 있고 더 많은 교육이 많습니다. 제가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. 지금. 근데 이런 다양한 교육, 부대 외, 부대 내 다양하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교육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 희망을 하더라도 이 교육들을 못 갈 확률도 사실 높아요. 왜? 특정 여러 가지 훈련에 겹치거나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 교육은 운이다. 그리고 끝발이다. 자, 이렇게 해서 교육 부분이 또 끝났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아마 궁금해 저 옛날에 그랬습니다. 이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
하다못해 여러분 아시잖아. 맛집을 검색하더라도 어렵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아마 요 부분부터 재밌을 거예요. 자, 지금부터는 저희 부대 근무를 하면서 물론 저희 부대 비단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저희 진에 근무하는 해군 또는 나아가서 육해공군 다 포함해서 관심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근무한 부서가 진해니까 진해에 근무하는 해병대, 헌병대, 해군, 유니티, 해병대 궁금하실 거예요. 자, 뭐냐. 일단 너무 많은데 의식주 파트입니다. 식당에 대해서 먼저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, 사실은. 그리고 부대에 있으면서 사실은 점심만 영외자 식당이 있습니다. 영외자 식당에서 밥을 주죠. 물론 돈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. 맛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. 어차피 입맛이 다 다르니까. 저희 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거 위험해. 그래서 어째 마실 때도 있어요. 자, 식당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 아마 또 맞다 박수치고 우스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. 자, 저희 부대 삼정문을 기준입니다. 삼정문 문 여기를 기점으로 문이에요. 딱 나와서 로타리를 지나고 딱 나와서 또 로타리 지나면 군인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요. 한성 마크사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어요. 여러분 모르는 분도 많을 수도 있어. 마크사가 뭐냐? 우리 PD 모르지? 마크사 둘, 셋, 마크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계급장, 휘장, 예비역 마크 아니면 뭐 군 관련 용품들 파는 슈퍼마켓이 마크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. 군 용품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마크사다. 재봉도 할 수 있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주문 제작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부대가 가장 많이 가는 곳 한성 마크사.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. 여기 마크사 골목이 있어요.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합니다. 우리 그때 말로 복개천 복개천 복개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소위 말해서 기사식당 느낌, 서민을 위한 느낌, 그런 느낌이에요. 빨리 나오고 맛있고 양 많은 그런 곳입니다. 참고로 말해서 그때 당시 밥값이 3,000원? 3,500원 이렇게 했어요. 계란 3개, 뭐 밥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많아 비벼서 빨리 먹고 복개천이 가장 많이 가는 1순위였습니다.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맛의 순위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갔던 곳 순서대로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총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더 많아요. 근데 이름이 변경됐을 수도 있고 간판이 어느 집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주관이잖아요. 근데 믿고 가보세요. 여기 세 군데는 실패 없습니다. 복개천 출발로 시작해서 다시 삼정문 나옵니다. 출발해서 우측으로 갑니다. 자, 우측으로 가면 이것도 재밌는데 제가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먹은데요. 정말 들어보세요. 우측으로 가서 가다 보면 상호 현대자동차 자동차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동차 글씨가 안 돼. 여기서 조금 지나면 우리 진해 거제 카캐리어 여객선이 있어요. 부두 여기는 바다 부두 약간 이쪽으로 가면 간판이 없어요. 간판이 없어. 근데 다 알아. 할매국밥 우리 경남 이런 데 가면 국밥 유명 국밥 유명하죠. 돼지국밥 같은 거 할매국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가 엄청납니다. 일단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? 일단 중요한 건 뭐냐? 국물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. 이거 엄청납니다. 국물 밥보다 고기가 많고 그거 준해서 그 알죠? 그 뭐야 그 MSG 그것도 산이에요. 엄청 맛있습니다. 농담이고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참 뭐라고 해야지 여기 저 엄청 다녔고 제 오기 전에도 엄청 오래 있었어요. 여기 할머니가 이제 사랑과 정성을 듬뿍 넣어서 국밥을 해줍니다. 여기가 굉장히 유명했고 제 기억에도 가장 많이 남는 곳이에요. 거의 뭐 주식으로 사 먹었던 곳입니다. 하다못해 너무나 많이 가니까 지금 우리 할매가 지금 이 영상을 볼 리가 없는데 유튜브 할 줄 모르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요. 이거 보면 뭐 알 수도 있는데 이 국밥 가격을 올릴 때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. 저가 얼마나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저만 가면 아 참고로 반찬이 깍두기 고추 물 국밥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예요. 근데 제가 가면
여기서 정구지.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가? 정구지. 이게 있어, 정구지. 정구지. 정구지인가? 이게 있어요. 뭐 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맛있거든. 제일 좋아해. 아마 이 갈매기 설탕 엄청 넣는가 봐. 제가 제일 좋아했거든. 요거 저만 줬습니다. 저만. 뭐 요런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할매국밥은 무조건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돼. 그러면 계속 갈 거예요. 왜? 참고로 요 할매국밥에서 제가 거주했던 관사 B, E, Q 굉장히 가깝습니다. 더 많이 먹게 됐죠. 그래서 할매국밥까지 2번입니다. 2번.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. 삼정문에서 나와서 복개천.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할매국밥 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또 군생을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. 회사하고 회식도 할 수 있잖아요. 자, 술을 많이 먹었어요. 그럼 다음날 뭘 해야 됩니까? 해장을 해야지. 해장은 가장 많이 갔던데. 제대하고도 제 같이 살았던 동기가 지금 경찰인데 경찰관을 근무하면서 지내려 왔는데 생각나는 그곳을 물어봤습니다. 어디냐? 쭉 상점문 로타리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가서 쭉 올라가면 석동이라는 곳이 있어요. 석동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여기가 약간 주택단지 아니에요. 설명이 어려워. 그냥 내비 찍으세요. 두레밥. 여기는 상호가 생각이 나. 두레밥 해장국집입니다. 뼈 해장국이죠. 와, 맛있습니다. 제 입맛에 맞아요. 여기. 그래서 3번 해장으로 괜찮다. 가장 많은 많이 방문한 곳. 주말에 두레밥입니다. 평일에 할매국밥. 아침에 볶개차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간혹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 그 시내라고 하죠. 시장 시내 중심가 거기 보면 우리가 그 뭐였다 특정 그 맥 도날드 가면 이제 아침에 우리 그 뭐야 맥모닝 같은 거 그런 것도 먹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의식주 중에 식은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세 곳을 많이 갔습니다. 그리고 요일별로 시간별로 뭐 얘기해. 회식은 어디서 해요? 회식? 회식은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. 회식은 그냥 뭐 회식으로 뭐 큰 맛집을 가거나 그런 적은 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고깃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예비역 선배님의 뭐 횟집을 간다거나 뭐 그런 쪽을 많이 간 것 같아요. 뭐 고깃집? 횟집?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. 뭐 그 정도?